막내 사장님 행복하다. 지켜보는 우리도 덩달아 행복하다. 지나가던 사람들 발길 돌려 세운 마성의 맛, 빠빠빠 빨간 양념에 고추 고명까지, 화끈한 비주얼의 버터 땡초 치킨 납시오. 네, 버터랑 마가린이랑 고추 그리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을 보통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그 양념을 조금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보자. 조금 더 단짠단짠하고 느끼하면서 담백한. 매운 걸 먹고 나면 느끼한 게 땡기고, 단 걸 먹고 나면 짠 게 땡기기 마련. 땡초와 버터의 조합으로 먹을수록 땡기는 맛. 중독성 강한 매운맛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요즘처럼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좋은 사람들과 즐기는 맥주 한 잔과 치킨의 여유. 남일환이에요. 당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열정도로 오세요. 어서. 매일매일 생각나는 너. I like love love love. 자꾸 보고 싶은 너. 하늘 아래 똑같은 음식은 없다. 치킨. 너도 그러하다. 다른 치킨집에서는 없는 메뉴다 보니까 색다르게 하고 맵긴 했는데, 근데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막내 사장님의 기획 의도 정확히 적중. 앞으로도 건투를 빌어요. 같은 시각 열정은 태워도 고기는 안 태우는 돼지고기집 상황 연결하라. 오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들이 반찬 나왔는데요. 네. 자주 오세요? 아, 예, 그럼 자주 오는 데입니다. 네. 아, 여기 집 근처도 가깝고 젊은 사람들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네, 약간 오면은 좀 이렇게 좀 활기 넘쳐서 가끔 오는 데예요. 네. 와보니까 어떠세요? 아, 좋은데요. 사람도 많고 시끌시끌하고 활기차고. 분위기 한창 달아오르는 손님 쌍에 고기 들고 나타난 직원. 헌데 갑자기 분위기 검역수? 손에 든 그건 뭐래요? 다른 테이블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수상한 기구의 정체는? 고기는 불판으로 좀 더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온도 체크했어요. 온도 체크요? 네. 왜요? 적당한 온도에 올려서 고기를 구워야 가장 맛있게 구워지기 때문에, 네, 제가 불판 온도 체크하고 정확한 온도에 고기 올려드리고 있어요. 몇 도인데요? 180도에서 230도 사이. 180도보다 낮은 온도에 고기 구우면 찌듯이 익혀져가지고 맛이 육즙 반 빠져서 맛이 없고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은 겉에만 너무 타고 속은 하나도 안 익어가지고 그 온도가 제일 적당한 온도.